26만 37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지배회사인 당사와 종속회사인 CCPF 등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게임 서비스 공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함 검은 사막 및 EVIP의 서비스 지역 확장과 현재 개발 중인 신작 3종,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 8, 의 개발을 통해 IP의 확장, 신규 IP 확보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진행 매출 구성은 온라인 게임 71.65%, 모바일 게임 19.85%, 콘솔 6.70% 등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주력 게임 MMORPG 검은 사막을, 2018년 2월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하였음 대시 한국, 북미 / 유럽, 일본, 러시아, 대만, 남미, 터키에, 태국 등의 지역의 검은 사막 온라인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온라인 게임 세도우 아레나를 출시함 대시 종속기업으로 홍콩, 대만 지역의 퍼블리싱 업체와 영국, 중국, 미국, 일본 등의 다수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런칭 및 검은 사막 PC/ 콘솔 게임의 업데이트 등에도 검은 사막 모바일의 노후화, 신작 출시 지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관계기업 투자 처분 이익 발생 및 외화 관련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기존 검은 사막 IP 게임의 노후화 및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의 흥행 부진, 붉은 사막 글로벌 런칭 지연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펄어비스의 시가총액은 2조 9,6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펄어비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위입니다. 펄어비스의 상장 주식수는 6,423만 5,855주입니다. 펄어비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펄어비스의 퍼은 44.25배이고 추정 퍼은 4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4.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9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7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43원이고 추정 EPS는 98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39배. 13,63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47이며 목표 주가는 49,071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06억 원, 1573억 원, 4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77억 원, 1009억 원, 594억 원입니다. 펄어비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8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1,488.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6,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6,1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5,2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펄어비스의 종가는 46,150원이며 주가가 펄어비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종가는 46,150원이며 주가가 펄어비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펄어비스는 거래량 19만 7,90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13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867주, 메릴린치에서 24,115주, NH투자증권에서 22,072주, 한국증권에서 17,25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5,63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501주,
모건 스탠리에서 25,944주, 삼성에서 19,28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9,200신한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13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9,64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5,300신두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펄어비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